여기 강원도 횡성이죠. 예. 예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여기 횡성 지역이 어디게 됩니까? 횡성 우천면인데요. 우천면, 예. 예, 이 포도가 이래 잘 자라 있는데, 포도, 재배하신 지는 저 몇 년 차 정도 되십니까? 20년. 20년, 예. 아주 그 노하우도 많으시겠는데, 지금 그 이렇게 작황이 좋은데, 올해는 뭐 큰 별다른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?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. 예. 가을에 가서 뭐 고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익는 게좀 늦어지고, 네. 좀 비가 조금 오고 이러면 열과가 좀 심해져요. 아, 열가가 심해진다. 그러면 그 원인은 지금 파악돼 가지고 우리가 방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? 아니, 아직 없습니다. 아, 제가 이 한번 저희 그 식물적으로 우리 한금원농부 해석하는데 한번 그 해석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지금 이게 수령이 그 이거 캠벨 포도인가요? 예. 그럼 이 수령이 올해 지금 몇년 됐습니까, 이게? 11년 정도 11년이야. 그럼 지금 이건 많이 자랐다, 그죠? 되는데. 예. 예, 그러면 체형이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 결과 모지를 짧게 쓰기 때문에 예, 이게 짧게 쓰면 이게 잠자는 눈을 일백개 써야 돼요. 깨워서. 그러면 이 눈은 원래 작게 자라는 눈을 만들어졌다는 거죠. 이 가지가 굵게 크고 송이가 크게 보이나 이거는 그 후자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잠자는 눈을 깨웠기 때문에 잎은 늦게라도 자랐지만은 이 송이는 안 자라는 거죠. 송이에 힘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송이에 힘이 있으려면 젊은 나무일 때는 이렇게 그 포도를 후반에 못 익히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나이가 들면 일어난다는 거죠. 예, 그 원인은 토양에 지금 이 씨의 비료량도 낮아요. 비료량이 0.3밖에 없는데 이 씨가 이 비료량이 낮은데 우리는 마치 비료가 있는 양 알고 있잖아요. 이게 성목 자기 체내 저장 양분이 많아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. 체내 저장 양분이 많아서 잎이 크고 이래 왕성히 자랐을 뿐이지 포도를 익힐 때쯤이면 그 토양에서 가져올 영양소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럼 잎이 그때 시기에는 날이 뜨거워서 고온으로 잎이 화상을 입거나 그래가 잎이 그 열약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장애 때문에 그 포도가 안 익기도 하고. 또 어떤 나무는 비가 많이 오면 또톡 터져버리죠, 알이. 예, 그 터지는 원인은 잠자는 눈을 깨웠기 때문에 이게 가지 수는 그 체내 저장이 많이 자라고 잎이 커 보이나 상부로 가면서 이 결과되는 이 포도 송이의 힘은 약하다는 거죠. 그러면 요 어린 잎이 태어날 때 연면시비를 해버리면 같이 먹고 같이 큰다는 거죠. 영양 먹는 게 따로예요, 이 나무는. 그래서 요 영양, 잎의 영양을 먹으면 잎이 통통해지면서 얘도 같이 길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됐는데 이 영양소가 후반에 왔지 이 송이만, 송이를 행성할 때 영이 안 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 잎처럼 그래 자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, 초반에 이 형태로 기른다면, 연면시비를 해서 이 잎을 살을 찌워버리면 얘는 같이 길어진다는 거죠. 그럼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주지를 갱신해서 이렇게 오래된 가지를 쓰지 말고 주지를 갱신한다면 또 바뀌어요. 주지를 갱신해가지고 착착착 나와가지고 끝까지 어느 정도 가서 되고 잘라버리면 주지 갱신하고 그 방법이 있고, 그리고 토양에 우리가 비료가 많은 것처럼 나무가 왕성해 보이나 사실은 토양의 비료량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죠. 퇴비는 쓰지 마시고 그 후반에 양력 이게 수확 언제 하는 거야? 9월 초에 시작해요. 9월 초에. 그러면 임박해서 약한달전 가량에 그 영양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게는 할수 없어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이, 그, 잠자는 눈을 깨우고 썼기 때문에 이 포도송이가 알 길이가 작다는 거예요, 종방향이.
이 잎에 영향이 그치 고식이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올해는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 초봄에 이게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그 잎에 영향을 먹이고 이 송이를 길게 만들면 알이 길쭉해져요.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됐다는 거죠. 그런데 올해 후반에 그 익을 시기 한 달 전부터 잎을 만져보세요. 잎이 딱딱하기만 딱딱하지 영향이 없다면 그때 연면시비를 해서 살짝 보충해 주는 걸로. 그것도 많이 하면 또 그 우기가 지고 이러면 또 터질 수 있어요. 이 포도 알의 그 종방향 길이가 자르다는 겁니다. 그 종방향 길이를 길게 하려면 요 눈 나올 때 잎은 안 키우게 하려면 설탕을 한 1.5kg에서 2kg를 쓰고 500리터에 그 다음에 영양을 같이 해서 살포한다면 그 바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게 농사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주신다면 이거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. 계속 그 이렇게 교류를 갖고 그 상담을 해 주신다면 저희 한금을 농법으로 이 모든 게 풀릴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